안녕하세요, 호우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더 새로워진 호우의 닌텐도 스위치 올인원 파우치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굉장히 짱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립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시원시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게임칩도 이렇게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도록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총 20개의 게임칩을 수납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메쉬 포켓이 따로 있어요. 공간이 넉넉합니다. 수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넣고 또 넣고,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홈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했는데 기기를 더 안전하게 착 밀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제품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중으로 에어 쿠션이 설계가 돼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으로부터 이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붙여만 주시면 끝! 너무 간단하죠? 카드 포켓으로 기기 화면을 보호해주고요. 벨크로로 이렇게 고정을 딱 해주니까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 꺼내실 때도 쉽게 꺼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만 주시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렇게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전체가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를 방지해줍니다. 소재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고급진데요.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심플한데 이렇게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또 심심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괴물 파우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호우의 닌텐도 스위치 올인원 파우치를 리뷰해봤습니다. 오늘의 제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